자, 오늘은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공개하는데, 자, 앞에는 유리식과 유리함수가 있고, 자, 뒷부분에 뭐가 있어요? 자, 무리식과 무리함수가 있어. 무리식과, 자, 무리함수. 이렇게 구분이 되겠지, 그치? 앞에는 산수하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함수에 관련된 식이고, 그치? 자, 유리식부터 먼저 정리할 건데, 유리식, 무리식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었는지 봐봐. 자, 처음에 대수식은 어떻게 구분하니? 대수가 무슨 말이야? 큰 수학이야? 대신할 대자 두 달 있죠? 그죠? 자, 문자가 상수를 대신하는 식을 대수식이라고 불러. 알겠죠? 대수, 기하. 기하가 무슨 말이야? 지오메트리의 지. 기하. 알겠지? 말이 변경된 거지? 자, 아무튼, 대수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어떻게요? 네, 유리식과 무리식으로 구분이 될 거고. 유리식과, 자, 무리식으로 구분이 되고요. 자, 다시 유리식은 크게. 다항식과. 단항식. 다항식, 그러니까 단항식은 무슨 식이에요? 단항식은 다항식이에요. 자, 단항식을 항에 하나 있는 식이죠? 그죠? 단항식도 무슨 식이야? 다항식이야. 그래서 예, 단항식도 다항식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분수식이 구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유리식 단원은 사실은 분수식 단원이야. 알겠죠? 우리가 지금 분수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예를 들면은 항이 하나에 있는 식이야. 자, ex, 단항식이야. 그죠? 자, 분수식은 x분의 2, 항이 하나지? 하지만 얘는 단항식이라고 부르지? 않아. 얘는 분모에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x에 관한 몇 차식이야? 얘 마이너스 1차식이야. 아, 단항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면 이게 함수식으로 변하면서 이게 유리함수가 되는 거고 이게 무리함수, 이게 다항함수, 이게 분수함수가 되는 거야. 알겠죠? 네, 함수 그래프로 가면은 자 일단은 분수식 계산부터 해보자. 자, 분수식 계산부터 할게. 분수식 계산 방법 크게 몇 가지 있었어? 두 가지 있었지. 자, 분수식 계산. 자, 어떻게 구분했냐면은, 분자식이 있고 분모식이 있어서, 그지? 자, 분자의 차수가, 분자식의 차수가 분모식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어, 그지? 분자식의 차수가 분모식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반대로 차수가 어떨 경우? 예, 더 분자 쪽에서 작을 경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앞에 나와 있는 식에서 차수가 보통은 분자 쪽이 크거나 같을 때 어떻게 풀어라? 몫과 나머지를 계산해서 풀어라. 몫과 나머지를 계산해서 소거시키고 소거시킨 다음에 풀어라. 그 다음 분자 쪽이 더 크면, 분모 쪽이 분자 쪽보다 더 커버리죠. 그러니까 분자 쪽이 차수가 낮게 되면 보통 통분이야. 통분 문제, 조합교, 저기, 분합교 문제 나와, 안 나와? 거의 안 나오지. 통분 아니면 뭐야? 이항분리야. 이항분리 오랜만이죠? 이항분리는 수원 가서도 계속 나와. 이항분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했어? 부분, 분수로, 변형이라고 나와. 그치? 이 문제들이 이 중요한 유형으로 다 다뤄지는데, 이게 뭐냐면은, 항을 두 개로 쪼개는 식이지, 그치? 항을 두 개로 쪼개는데, 그리고 통분되기 전의 형태로 가게 되면은 일정한 패턴이 나와갖고, 그러니까 얘는 패턴이 있어야 돼. 일정한 규칙성이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일정 부분 다 소거시키고 앞에 항하고 제일 마지막 항 남겨놓고 풀었던 유형들이 있었어. 됐죠? 그래서 유형을 하나씩만 보여주고 어떻게 풀었는지만 검토해줄게. 자, 앞에 봐봐. 제일 처음에 있던 식이지? 오일러 교수 아래에 있던 거, 그지? 그래서, 기본 문제 1번에 2번 같은 보니까, 자, 표식을 간단하게 하라고 했거든? 자, 여기를 은근히 또 까다롭게 생각해서 계산이 잘 안 되는 친구들 꽤나 있어. 어떻게 했는지만 보자. 자, 여기는 x-7분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x 빼기 7분의 x 빼기로. 식을 처음부터 무작정 다 통분해서 푸는 게 아니라
시를 봤을 때 분자식이 있고 분모식이 있잖아. 차수를 먼저 구분하는 거야. 그치? 차수가 같아도 어떻게 푸나? 일단은 복과 나머지를 나눠서 풀어. 그래서 첫 번째, 얘는 x 앞에 계수가 1이고, 얘 x 앞에 계수가 1이니까 몫이 무조건 1 나와. 그래서 1 더하기, 얘는 x 빼기 3분의 여기 뭐가 들어가야지 똑같아. 1 들어가야 돼, 그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소거시키고, 소거시키고 놓고 푼다 그랬어. 자, 다시 들어가, 그치? 그래야 얘가 되는 거니까. 다시 몫이 1이 되는 거고, x-1분의 1, 다시 1 더하기, x-1분의 1. 이런 식으로. 목과 나머지를 구분한 상태에서 여기 1하고 마이너스 소거하고 다시 1하고 마이너스 소거해서 어떻게 해보라? 플러스 보는 마이너스 보끼리 플러스 보는 마이너스 보끼리 통분한 다음에 나중에 정리해라.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자, 끝까지 풀이 안 할게.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해. 두 개를 묶어서 다시 통분하고 묶어서 통분하고 전체로 다시 통분하고 다시 해볼까요? 기억 안 나요? 자, x 빼기 3분의 1. 플러스 범위가 마이너, 이왕이면 마이너스 도끼리 짝을 지으라는 얘기야. 여기 짝을 짓고, 다시 얘랑 얘를 짝을 지어. x 빼기 5분의 1 빼기, x 빼기 7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두 개를 다시 통분해 놓는 거지, 그치? 그럼 식이 x 빼기 3 곱하기, 자, x 마이너스 내가 왼쪽 올려. 오른쪽 올리면서 빼. 그죠? 자, 통분. 다시 여기는 x 빼기 5 곱하기 x 빼기 7분의 왼쪽 올려. 오른쪽 올려. 그죠? 점점점 간단하게 돼, 이제. 그럼 여기가 2가 되는 거니까 다시 통분해. 그럼 통분하면서 위로 올리고 오른쪽으로 올려서 정리하는 거야.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시죠? 통분하세요, 분모를. 이렇게. 그 다음에 2랑 얘랑 곱해서 풀어. 얘를 올려. 그럼 전개해. 그럼 식이 x의 제곱 빼기 12x 플러스 35 이런 식으로. 시간 없으니까 올리면서 전개해야 돼.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남았어. 그 다음 올리면서 전개해. 그럼 이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그죠? 그럼 여기 2x제곱, 여기 2x제곱 소거되고. 여기 마이너스 24x, 여기는 8x. 그럼 마이너스 16x. 여기가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여기가 70, 그 다음에 여기 6을 뺐으니까 64. 그죠? 예, 분모랑 이게 묶이면서 얘가 x-4가 되는데 x-4가 없으니까 더 이상 간단하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문제가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나오지. 그래서 A와 B를 더하면 몇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이 분수 계산하고 이번에는 이항 분리시켜서 풀었던 거 한번 해볼게. 분리가 뭐였죠? 항 두 개를 쪼개는 거. 자, 이거 같은 문제, 그치? 좀 다른 문제 해볼까? 유제 같은 거 해볼까, 그냥? 그냥 기본 문제, 어차피 자기소리 있으니까, 유형들. 자, 2번 가볼게. 항을 두 개로 쪼갠 형태. 그 앞에서. 그렇죠. 요런 거죠. 항을 두 개로, 원래 3항 분리도 있어. 항을 두 개로 쪼개는 형태, a 곱하기 b분의 얼마? k. 통분되기 있죠? 통분되기 전의 상태로 할 때 어떻게 푼다 했어? 뒤에서 앞을 빼. 여기가 보통 큰 수, 여기가 작은 수야.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뒤에서 앞을 빼. b 빼기 a분의 k. k는 여기 아니야. 그러면 여기를 가로 안에다 뭘 묶어놓으면 돼? 한 번은 a분의 1, 한 번은 빼기 b분의 1. 기억나요? 자, 그래서 얘를 통분하면 얼마가 돼? 이게 a 곱하기 b분의 뭐가 되냐? b 빼기 a죠. b 빼기 a, b 빼기 a 앞분의 a 곱하기 b분의 k인가 똑같은 거. 그치? 그니까, 이렇게 바꿔서 풀었는데, 저와 같은 형태의 문제를 보면은, 규칙이 보이죠? 이 두 수의 차이가 얼마냐? 1차이죠? 네, 분자 1이야. 여기가 2가 나오면 보통 2가 나와요. 자, 플러스 두 번째. a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1. 그 다음 다시 차이가 1이지. 다시 세 번째, a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3. 다시 차이 1이지. 그치? 그럼 다 통분할 거? 다 통분해도 돼. 근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뿐이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풀어라? 규칙성이 얼마? 차이가 1. 차이가 1. 차이가 1이야. 규칙이야. 그니까. 그치? 그럼 뒤에서 앞을 빼는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1에서 a 빼면 여기가 되지. 그럼 1분의 1이야.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a분의 1 빼기 a 플러스 1분의 1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이걸 통분해야 제가 돼. 자, 그 다음 다시 뒤에 답을 뺐더니 1분의 1. 1분의 1. 가로식 a 플러스 1분의 1 빼기 a 플러스 2분의 1.
자, 같은 방식 계속 1분의 1 나오지 여기는. 그래서 a 플러스 2분의 1 빼기 a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여기 만나고 있는 부분이 다 누구가 되지? 그럼 남는 게 뭐만 남으니까? a분의 1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한밖에 안 남으니까, 그치? 그럼 얘만 정리해서 쓰면 된다는 얘기야. 그냥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냥 통분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왼쪽, 오른쪽 올려서 풀면 3 나와, 그치? 그래서 여기가 p, 여기가 q. p와 q를 더하면 몇입니까? 여기 나와. 됐죠? 2한분의 2. 자, 번분수식 하자. 232쪽. 번분수식. 번분수식 많이 어려워했었죠? 네. 자, 지우다. 이 부분 다 지울게. 자, 유형 중에 번분수식에 있어서 번분수식. 번자가 무슨 번자야? 겹쳐질 번자, 다시 번자, 분수 위에 분수가 있는지. 그래서 기본 개념을 이렇게 푸는 거였어. a분의 b를 뭘로 나눴을 때, c분의 d로 나눴을 때. 그치? 우리가 보통 푸는 거 어떻게 풀어? 분모를 분모끼리 약분하고, 그치? 분자를 분자끼리 약분해서 어떻게 풀어? 안에 거 부에 밖에 걸 풀지. 원래 그렇게 풀죠? 그 원리가 어디서 찾되는 거야? 각각의 분수들이 갖고 있는 분모의 모를 찾아서, 최소한 배수를 찾아서. 그치? 최소한 배수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는 유형에서 나온 거야. 그 개념은. 그래서 분모가 뭐가 되냐면은, 여기 약분하면 AD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분자가 뭐가 되냐면은 BC가 돼. 알겠지? 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었어. 그치? 네. 그러니까 BC 잠깐만 잘 설명해 줄게. 2번 같은 문제 어려워했죠? 자, 번분수식. 여기가 분자야. 자, 분모가 이렇게 몽땅들이 덩어리째 돼 있어. 그치? 자, 여기는 분자가 X 플러스 2, 여기는 2 빼기 X분의 X 마이너스. 됐죠? 그럼 여기가 분자, 여기가 분모야. 자, 그런데 봐봐. 여기 분모 1이죠? 분모 1이죠? 분모가 2이죠? 복잡하죠, 지금? 그럴 때는 어디 풀어라? 한 번에 못 풀어. 그러니까 네모칸 치고 여기부터 정리하는 거야. 자, 여기가 그럼 분자야. 여기가 분모야. 그러면은 각 분모들이 갖고 있는 걸 봐봐. 분모 1이지? 분모 1이지? 분모 X지. 그럼 분모 분자에 똑같이 최소공에서 X를 보면서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놓고 다시 나중에, 마저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정리하면 되겠지. 자, X 곱하면 여기가 X 플러스 2. 자, X 여기다 곱했더니 2X. 그 다음 X 곱했더니 마이너스 X 빼기. 그치?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나오냐. X 플러스 1 나오나? 그렇지. X 플러스 1 나오죠. 정리할게. X 플러스 1. 그럼 다시 여기가 분자. 여기가 분모야. 그럼 여기가 분모 1, 분모 1, 분모 X 플러스 1이야. 그럼 최소공에서 X 플러스 1을 똑같이 곱하면 돼. 그치? 마저 한 번만 정리하면 되겠지. 그치? 네. 그러면은, 여기가, 여기부터 할까요? x 곱하기 여기가 x 플러스 1 나오는 거고, x 플러스 1 여기다 곱했더니, x 곱하기 x 플러스 1. 그 다음 여기다 곱했더니, 마이너스 x 곱하기 x 플러스 2. 그죠? 그럼 여기 x제곱, x제곱 소거되고, 마이너스 1x가 돼. 자, 마이너스 1x분의 x가로 x 플러스 1. 정리하고 봤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정리가 돼.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야. 그치? 네. 넘어갈게요. 자, 저기, 어디 보냐면은, 234페이지 비례식을 중학교 2학년 거니까 너네가 하고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가계비야. 228페이지 빨간 박스 봐봐. 228페이지. 가계비를 안 배운 친구도 있어, 보니까. 거기 보면 가계비라고 돼있죠? 수학자 이름이야, 가비가? 아니죠? 한자어죠? 더하는 비율의 법칙이야. 가비의 비. 됐지? 더할 가짜의 변줄비. 그죠? 아, 변줄비자 이건가? 가비. 변줄비자가 뭐였죠? 변줄비? 와, 맞네. 이거 잘못 봤네. 가비의 비. 이 법칙이 있자. 수학자 이름이 아니라 더하는 비율의 법칙. 가, 담, 승, 이제 그런 거야. 더한다, 뺀다, 곱한다, 나누잖아. 그치? 자, 이렇게 a분의 b는 c분의 d랑 같고요. 자, 그 저기 자이수로의 문제 있다. 그 다음에 a, b, c, d, e, f. 오케이. 자, 이 비율이 전부 다 똑같대. 얼마로 똑같대? k로 똑같대. 너네가 k로 나와봐.
부모는 뭐든 아니야. 영은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고 봤더니 B는 얼마가 돼? AK가 돼. D는 CK가 돼. 그 다음 F는 EK가 돼. 그죠? 그러면 이걸 다 더해볼까? 그럼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나올 거고 여기를 K로 묶어보면 여기는 A 더하기 C 더하기 2 나와. 자, 그럼 K값, 이 값이 얼마인지 한번 예상해볼까? K는 얼마냐? A 더하기 C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D 더하기 F야. 맞아, 틀려? 맞아. 틀린 거야. 알겠지? 잘 생각해. 여기가 뭐가 나올 수 있어? 0 나올 수 있어. 여기를 푼 거 아니야. 알겠죠? EK, A 더하기 C 더하기 2가 뭐가 나올 수 있다? 0. 0이 나올 수도 있고, 0이 안 나올 수도 있어. 0이 안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고, 0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치? 0이 아니면 이때 K는 뭐야? K는 값이 그냥 A 더하기 C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D 더하기 F야. 그러니까, 분모를 전부 다 더한 것 뿐에, 분자를 전부 다 더한 비율로 같은 K야. 그게 값이야. 알겠죠? 근데 A 더하기 C 더하기 2가 만약에 0이야. 그럼 얘는 성립 안 해요. 분모가 0이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그때 K는 뭘로 가는 거야? 여기를 이 문제로 끌고 올라가는 거야. 문제를 끌고 올라가는 거야. 뭐를 바꿔? 뭐, 예를 들면은, B는 뭐랑, A는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C 플러스 2랑 같잖아. C를 변형하는 거야. 그래서 A분의 B를 우리는 K라고 했잖아, 지금. 뭐,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없어. 그럼 K값을 구했더니 A 자리를 뭘로 바꿔?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럼 C이 변형이 될 거야. 그럼 마이너스 t 더하기 2분의 b의 값인데 이게 정리가 될 거야, 값이. 그래서 답이 1이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답이 2개야. 반드시 2개가 나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답이 2개야. 이게 답이 1이야. 자, 문제가 더럽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 여기서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분자를 전부 다 더한 것 뿐에 분모를 전부 다 더한 비율도 어떻게 돼야 돼? 같은 비율이야. 근데 단, 모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에서 나와야 돼. 그치? 자, 요번에는 이렇게 풀어도 되죠? 자, 비율이 이렇게 같아요. 이 값이 K래. 자, PQR이 0이 아닌 PQR이 있거든? PQR이 0이 아닌 PQR이 있어. 자, 여기다 P를 똑같이 곱해. 여기다 Q를 똑같이 곱하고, 여기다 R을 똑같이 곱해. 그래서 더한 값도 똑같아. 그렇게 더한 값도 비율이 같아. AP 더하기 CQ. 이게 심화 문제야. 그 다음에 DP 더하기 DQ. 네, 플러스 FR. 이거 옛날에 중학교에서도 나왔어, 문제가. 여기가 0이 아닐 때 얘는 네, K 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가격이야. 자, 문제 하나 풀어볼게. 너는 그 자이토리 보면은 아, 연속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구나. 자, 연속 문제 몇 번 보냐면은, 자, 7번 봐봐. 연속 문제 7번. 내가 이제 문제를 직접 풀어볼 시간을 선생님 줄 건데, 그 전에 개념 정리 잠깐 해줄게. 자. 이거 봐. 답이 1이 문제는 보통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어떨 때 적용하냐면은 분모 분자가 보통 문자로 되어있을 때야. 분모 분자 모두 문자로 나올 때 그때 보통 답이 1을 써. 그래서 문제 하나 풀어볼까? 저 문제 봐봐. 선생님하고 저 문제는 풀어본 적 없나? 없어요. 없나? 기본 과정할 때 한번 해줬던 것 같긴 한데. 가비의 1이라고. 그렇죠. 네. 자, 볼게요. 연속 문제 27-7번. 자, A, B, C는 0이 아닌 실수 값이래요. 자, 분모 문자가 전부 다 문자로 되어있어. A분의 B 더하기 C, 그 다음 빼기 A, equal. 자, B분의 C 더하기 A, 그 다음 빼기 B, equal. 자, 그 다음 C분의 A 플러스 B 빼기 C, 이렇게 되어있어. 자, 문제 두 문제 볼게. 자, 이거를 K라고 할 거야. K를 구하세요. 문제가 나와. 자, 첫 번째 문제 뭐라고요? K는 얼마일까요?
두 번째 문제가 요걸 피해 값으로 알게. 피해 값은 얼마일까요?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자, A, B, C 분의 여기는 A 플러스 B, B 플러스 C, 그 다음에 C 플러스 A죠. 문제가 두 문제야. 자, 부정 분모 문제가 문자로 되어 있을 때 쓰는 방식이 뭐라고? 가비액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가 A 배하고 B 배하고 C 배한 다음에 전부 다 식을 더해. 그럼 식을 이거할 수 있어. 그러면은 결국에 어떤 결론이냐면은 분자를 전부 다 더한 것 뿐에. 아, 분모를 전부 다 더한 것 뿐에. 분자를 전부 다 더한 것도 어때야 돼? 같은 비율이야. 알겠죠? 분모를 전부 다 더한 것 뿐에 분자를 전부 다 더한 비율도 같아. 마이너스 A 플러스 A 속에 A 하나 남죠. 그 다음 플러스 B 마이너스 역설이고 B가 하나 남죠. C도 마찬가지죠. 네, C도 하나 남죠. 그죠? 그럼 약분하면 얼마? 그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요. 자, 분모를 전부 다 더할 때 값이 0 나올 수도? 있어요.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 준이야, 나 조지 말라 그랬어. 네. 얘가 2분의 1이야. 얘가 3분의, 얘가 4분의 2야. 비율이 같죠? 자, 얘가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3이야. 그죠? 전부 다 k가 몇이야? 2분의 1이죠? 그죠? 근데 분모를 더해라. 분모를 더하면 분모가 뭐 나와버려요? 분모를 전부 다 더했더니 얼마 나와버려요? 0. 0 나와버리죠? 그럼 k가 안 풀려요. 이것도 k로 지정이 되는 것 같지만 분모가 0 나오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더했을 때 0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준이야. 자세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다행히 졸린 거야. 꾸부정하게 있지 말고 허리 쭉 펴.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풀어야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 분모의 값이 0이 아닐 때 B 있고 0일 때 B 있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죠? 그럼 0이 아니면 비로소 이 K 값은 몇이야? 1. 1이야. 이 합이 만약에 0이 아니면 얘는 1이야. 이 비율이 전부 다 1이야. 그런데 이 합이 0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못 풀어요. 여기서 못 풉니다. 분모가 0되기 때문에. 그럼 얘를 이 문제 위로 하나를 끄집어. 여기를 풀든 여기를 풀든 여기를 풀든 여기를 풀게요. 알겠죠? 문제를 끄집어 올리는 거야. 그럼 K는 K는 얘죠? A분의 B 더하기 C 빼기 A잖아. C를 바꾸라 그랬지. 그치? B 더하기 C를 뭘로 바꿀래? 마이너스. 그래. B 더하기 C를 마이너스 A로 바꾸면 문제가 나오지. 그럼 뭐가 돼? A분의 뭐가 돼? 마이 A. 그럼 얼마? 마이야. 그럼 K값은 몇 종류야? 두 종류야, 두 종류. 값이. 알겠지? 이게 가비액이야. 그럼 K값을 구한 상태에서 이 값을 구하래요. 당연히 그럼 K값 두 종류를 나눠먹고 풀어야죠. 자, 이 문제를 풀어볼게, 이제. 자, 첫 번째. K가 뭐가 나올 때? 1 나올 때. 두 번째는. K가 마이너스 2 나올 때. K가 1 나올 때는 조건이 뭐였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닐 때였고. 요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합이 0 나올 때였어. 이 문제는 쉽게 풀리겠지. 자, 이거부터 할게요. 그러면은 K가 1일 때이니 K가 여기가 1이야. 그럼 식을 3개를 구하면 돼. 첫 번째가 뭐냐면 B 더하기 C 마이너스 A가 그래 AK이니까 A야. 자,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C 더하기 A 빼기 B가 또 BK이니까 B야. 자, 세 번째 A 더하기 B 빼기 C가 얼마? CK인가 C야. 그럼 식을 다 풀어봤더니 아, B 더하기 C는 2A구나. 그러면 C 더하기 A는 2B구나. 그럼 A 더하기 B는 2C구나. 풀 수 있죠? 네. 그죠? 그럼 P의 식은 값이 얼마일까? 1, 2. 자, A, B, C가 나왔고요. 그 다음 분자 F를 갖고 A 더하기 B가 몇? 2. 2C. 그 다음 B 더하기 C는 2A. 그 다음 C 더하기 A는 2B. 약분하면 얼마? 8. 8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이번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 풀어봐. 그럼 굉장히 쉬워지죠? 그럼 바로 풀 수 있죠, 얘는? 자, 그러면은 P는 A, B, C 분의 얼마가 되니까 A 더하기 B를 뭘로 바꿀래? 마이너스 C로 바꾸면 되는 거고 B 더하기 C를 마 A로 바꾸면 되고 여기는 마 B로 바꾸면 답은 마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답이 두 개야. 알겠죠? 자, 이거 포팅하세요. 정성 옆에다가 포팅하세요. 그런가?
2차함수. 이건 2차함수야. 자, 문자 x와 y의 상호관계라 그지? 그래서 기본형이 뭐였냐? y는 x분의 k형. k는 뭐가 아니야? 0. 0이 아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k가 양수일 때 있었고 k가 음수일 때 있었어, 그지? 그래서 k가 양수가 되면 대칭점이 원점이면서, 그지? 대칭점이 원점이면서 위치하는 사분명이 몇 사분명과? 제1사분명과 제3사분명을 가졌어. 원점 대칭이었고 모양이 정규선이 x축 y축이었어요. 모양이 이렇게 x축에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았고 y축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았어. 원점 대칭형으로 이렇게 그려져. 그죠? 예. 여기가 정근선이에요. 정근선. 절대로 함수값이 나올 수 없는 선이죠. 예. 정선을 그렸지, 그지? 그래서 대칭점, 그 정근선끼리 만나고 있는 두 점이 대칭점이야. 그 다음, k값이 음수가 되면 제2사분면에 걸쳐서, 예? 모양 이런 식으로. 됐죠? 이게 정근선이었어. x축, y축이 정근선이었고, 정근선끼리 만난 교차점이 직각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직각 삼각선이라는 이름표를 붙였죠, 이제. 그래서 정의역은 모든 실수야. 맞아, 들려? 아니죠. 아니죠. 0에서는, 0에서는 한 끝까지 안 나오니까,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정의역. 치역은? y가 어디서 안 나와? 0에서 안 나오니까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치역이야.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었고요, 그죠? 점대칭도 되지만 모두 돼서 선대칭도 돼, 선대칭. 자, 이 각도가 똑같아요, 여기랑.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y equal x가 대칭되는 직선이야. 그 다음 양 날개가 이쪽도 대칭이라고 했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야. 이거 이형 자리하는 거야, 그치? 선대칭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곡선에 있는 점으로부터 원점 사이의 거리가 제일 짧을 때가 언제야? 요점이야, 요점. 그래서 이 직선을 이용해야 돼. 그래서 얘랑 y를 x로 연립했을 때 이 교점이 나온단 말이야. 그게 제일 짧은 점이야. 거리가 제일 짧게 나오는 점이야. 알겠지?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대칭되는 대칭점은 원점이면서, 그지? 자, y는 x라고 하는 대칭되는 직선이 있고,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했죠, 그지? 기억나시죠? 자, 그럼 점대칭, 선대칭 다 됐고요. 그 다음에 k가 갖는 값이 클수록 점점 원점에서, 아니, 저 대칭점에서 멀어지는 거와 k의 절대값이 클수록이야. K이 절대값이 클수록이야. 자, 봐봐. 자, x분의 1의 그래프가 여기죠?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 봐봐. 1일 때 얼마 지나? 1 지나지? 그치? 자, 얘는 마이너스 1집원은 얼마 나와? 2. 그래, 2 나와. 마이너스 1집원은 2가 나와. 그치? 그러니까 K는 오히려 2값이 작잖아. 하지만 원점으로 더 멀어져 있어. 그지?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k의 무슨 값이 클수록 절대값이 클수록 대칭점에서 멀어진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정근선의 방정식이 뭐야? 정근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등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정근선은 x축, y축이죠? 그지? 근데 얘를 방정식으로 쓰면 정근선의 방정식으로 쓴다는 얘기는 등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방정식. 그럼 x축은 뭐가 0인 점이야? y가 전부 다 0인 점들을 모이고 y축은 x. x가 0인 점, 전부 다 0인 점들을 모이야. 그럼 두 개가 만나고 있는 교점이 뭐야? 원점. 원점이야. 그치? 대칭점. 그래서 정근선의 방식 x 이퀄 0과 y 이퀄 0이 나오는 거야. 대칭점에서. 알겠지? 예. 그 다음 이거 평이 이동한 게 평이 그 표준형 형태였고. 예. 그래프 이거밖에 없죠? 자, 잘 나오는 유형 중에 뭐가 있어? 이게 있어. 자, 예를 들어봐. y는 x분의 자, 2라는 그래프가 있어. 자, 예를 들어볼게. 자, 대칭점이 0,0이에요. 자, 0,0은 정근선이죠? 대칭점을 찍어주고, 그 교차점이 점선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 k값이 양수니까, 오른쪽 상단과 좌측 하단이 그려져. 그치? 그럼 이 곡선에 있는 임의점 p로부터 x축과 y축의 세로가 되어요. 그럼 직사각형 몇 개야? 무수히. 많아. 그치? 그 넓이를 구해봐. 그 넓이는 계속 견해 일정해. 일정해. 얼마로? 2. 2로 일정해. 그치? K로 일정해. 그치? 넓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요 길이가 뭐야? 좌표가 이게 x, y니까 이 길이가 x고 이 길이가 y란 말이야. 그럼 x 곱하기 y는 같이 뭘로 일정해? 2로 일정한 거야.
넓이는 항상 일정해, 그치? 근데 만약에 이게 x분의 마이너스였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그럼 같은 방식이야. 또 여기서 접하고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무조건 절대값이야. 알겠죠? 네. 절대값 이어이지 말까. 절대값이면 정말 절대값 k가 돼야 돼, 여기가. 알겠지? 넓이가 계속 일정하다는 뜻이야. 네. 이런 개념이 있었어. 그 다음이 평에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모 쪽의 개수가 1일 때. 그치? 자, 표준으로 바꿔봤어. 자, 거의 다 끝났다. 자, 평에 인정하게 X축으로 T만큼, Y축으로 Q만큼, K는 이동하면 안 돼. 변하면 안 돼. 그럼 평의 이동이야. 그러니까 얘는 Y는 X분의 K였던 기본형의 그래프를 X축으로 T, Y축 카카만큼 이동한 거야. 그럼 휘어지는 정도는 변함이 없어. 그치? 자, 모양이 만약에 이렇게 됐어. 대칭점이 원래 0,0이었는데 오른쪽으로 P, Y축 Q만큼이야. 이렇게 바꿀게요. P, Q 이렇게 평이 이동했어. 그럼 대칭점도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이 점이 대칭점이 되면서 정근선이 방정식이 이걸 지나야 되는 거야. 그치? 정근선이야, 이게 정근선. 자, 선생님 그냥 평이상 K를 양수로 놓을게.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잡히겠지, 그치? 그죠? 네, 이쪽도 대칭선을 이루면서 모양이 이루면 될 거야, 그치? 네, 그릴게요, 그냥. 전면면을 바꿔주고, 전면 바꿔지니까 모양이 이렇게 이 정도로 나올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대칭점이 P,T이면서 이 거리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됐죠? 이게 가장 가까운 점이지, 그치? 이 곡선이 있는 점으로부터 대칭점이 가장 가까운 점, 가장 가까운 점. 그죠? 그 다음에 대칭되는 직선이 요거죠? 대칭되는 직선이 요게 대칭되는 직선이지. 왜? 대칭되는 직선도 따라가니까. 그러면 이 기울기 몇이야? 이 직선의 기울기 몇이야? 안 변해. 그러니까 대칭되는 직선은 기울기 1이면서 어디로 지나? 여기로 지나. 그러니까 얘는 외우는 거야? 외우지 않는 거야? 안 외우는 거야. 이해하는 거지. 그치? 대칭되는 직선은 기울기가 변하지 않아요.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다고. 외우면 지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해하고 끝나는 거야. 자,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 정의역이 함수값이 나올 수 있는 x는 여기 안 나오잖아. p를 제외한 모든 실수. 치역은 q를 제외한 모든 실수. 대칭점은 p, q. 대칭되는 직선은 예. 그럼 정근선의 방정식은 x equal x equal p, y equal 이 끝. 유무량수는 이거밖에 없어. 그죠? 자, 일반형 가볼게. 일반형은 표준형을 통근한 형태야. 네, 통근한 거. 자, y는 자,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 형태. 자, 예를 들어볼게. 자, 일반형이 이렇게 나왔어. 여기가 2x 플러스 1이고 얘가 4x 플러스 2야. 그죠? 예.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얼마 나와? 그죠? 네. 이해돼요? 그럼 얘는 분수함수야 아니야? 얘는 분수함수가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A랑 D랑 곱하고 그 다음 B랑 C를 곱할 때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A, D는 B, C랑 같으면 안 돼. 알겠지? 그래. 자, 그러면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꿀 수 있고 일반형을 표준형 바꿀 수 있고 자, 식이 이렇게 나왔어. 자, 예를 들어볼게요. Y는 자, 마이너스 2x, 자, 플러스 3분의 4x 마이너스 6 나왔어. 4x 마이너스, 그래, 7 나왔어. 그래프 그려볼래. 표준형 바꿔야 돼. 자, 몫이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그죠? 자, 마이너스 2x 더하기 3분의 분자에 얼마 들어가야 돼? 이거 곱하면 4x 똑같죠? 곱하면 마이너스 2인가 얼마 더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2인가 마이너스 더 들어가야지 마이너스 7이지. 네. 그치? 자,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를 평에 이동했어요? y는? 마이너스 2x분의 마이너스 1이었던 그래프를 x축으로 몇 칸? 마이너스 3칸.
막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여기 x 대신에 뭘 얘기했어? x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x축으로 몇 칸이야? 2분의 3칸이야. x축으로 2분의 3칸이 이동한 거고 y축으로 마이너스. 그래, 이렇게 가야 돼. 그치?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엄밀히 말하면 2x분의 1가 어때? 그리고 표준형은 x의 계수가 몇이야? 표준형은 x의 계수가 몇이야? 1이야, 1. 그치? 분모 분자가 2로 나온 게 아니라 얘가 엄밀히 말하면 x분의 2분의 1이었던 그래프로 옮긴 거야. 알겠죠? 그래서 평행 이동했을 때 겹치지 않으려면 항상 x의 계수가 똑같은 상태에서 k값이 똑같아야 돼. 알겠죠? 예. 평행 이동의 겹치는 여기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그래프 그려보자. 자, 이 상태에서 그릴게요. 자, x 앞에 마이너스 5가 지금 헷갈려, 그치? 그럼 분모분자에 마이너스 10 곱할게. 그치? 예.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를 가로로 묶었을 때. 자, 이 가로. x 빼기 2분의 3, 분의 1 빼기 2야. 됐지? 그럼 대칭점이 얼마냐면은 2분의 3, 마이너스 2야. 2분의 3, 마이너스 2. 자, y축, x축 딱 잡고, 대칭점부터 찍어, 그치?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 이게 대칭점이야. 자, 이렇게 대칭점. k값이 양이야. 그럼 오른쪽 상단이 그려져. 그죠? 오른쪽 상단. 자, 모양이 지금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항상 y좌표는 가지고 몇 사람이면 지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 그래서 x에다 0 넣어볼게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7이야. 그럼 여기 지나야 돼. 어? 어? 왜 밑으로 떨어지지? 아이고, 지금 2분의 3이 0으로 찍었구나. 여기 얘기 안 했어요. 2분의 3분만 마이너스 있네, 그치? 자, 여기 열. 여기 열. 그래서 모양이 아까 K가 안 지었으니까 모양이 그럼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나 잡힐 거고, 이번에는 이렇게 잡힐 거고. 그럼 이렇게 되겠다, 그치? 어디? 요 점이 대칭점이네. 네, 요 점이 대칭점. 요렇게. 모양이 너무 허무맹 나왔구나. 자, 여기가 거리가 어느 정도 같아져야 되겠지, 그치? 이 정도. 네. 그리면 돼, 이렇게. 됐죠? 그럼 얘 정의역이 얼마야? 2분의 3이 아닌 모든 지수죠. 치역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지수죠. 그럼 대칭되는 지수는 기울기가 얼마짜리 직선? 1인 직선. 요 점을 지나게끔 하면 되는 거야.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요 점을 지나야 돼. 그럼 식이 x 빼기 2분의 3 빼기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대칭되는 직선이 나와. 굉장히 중요한 직선이야. 이 거리 구할 때. 알겠죠? 네. 요 정도면 그래프 해석은 다 될 거야. 됐고요. 심화 문제는 너네가 다 하면 될 거고, 240페이지 나와. 역함수 가는 거. 자, 240페이지 역함수. 역함수 구하는 건 너네가 알아. 구하는 방식은 우리 앞에서 배웠으니까.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구하는 방식 똑같아요. y를 x에 관한 식으로, 아, x를 y에 관한 식으로 먼저 변환한 다음에 x랑 y랑 자리 바꾸면 역함수야. 자, 문제 하나만 볼까? 220. 예, 여기요. 공식 옛날에 정리해줄 거 알아? 네. 자, y는, 자,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라고 하는 일반형이 있는데, 당연히 조건이 a랑 bc랑 같으면 안 돼요. 그죠? 자, 이거 역함도 할게. 자, 양변의 1을 곱해봐. ax 플러스 b를 곱했어. 공식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x를 y 관수로 정리할 거야. 자, 여기는 ayx, 여기는 by, 여기는. 자, cx 더하기 d. 그럼 얘를 넘겨서 이렇게 하자. 그치? 그럼 ay 빼기 cx. 자, 여기는 마이너스 by 더하기 d. 서술형은 이렇게 풀어야 돼. 그 다음 이게 0이 아니라는 가정에서 나누는 거야. 그럼 x의 값은 얼마나 나올 거냐면은, ay 빼기 c분의 마이너스 dy 플러스 d가 돼. 그죠? 그 다음에 x랑 y를 잘 바꿔. 그게 역함수야. 그러니까 따라서 역함수는 y는
자, ax 빼기 c분의 그럼 뭐가 나와? 마이너스 dx 마 플러스 2가 나와. 그럼 처음에 주어져 있던 본원수랑 비교해봐. a와 d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a와 d는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그치? 가만히 있고 공식화하면은 요 b와 c의 위치가 바뀌면서 부호까지 어떻게 돼? 바뀌어. 그게 역함이야. 서술형은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y는 2x 자, 빼기 3분의 x 더하기 4가 나왔어. 자, 이 함수의 역함수를 해봐. 역함수는 뭘까? 2x 자, 이게 가만히 있어야 돼. 그치?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여기가 3x가 와야 돼. 여기는 마이너스 이게 역함수야. 알겠죠? 역함수 공식 알아야지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네, 역함수 공식 위에다 필요한 사람들 적어놓고 이거 선생님 이때 기본 표현하면서 정리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너네가 분수함수 응용 문제 풀 때 이런 거 기억해. 분수함수인데 분수함수 안에는 fx가 있다. 자,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될 거야 이제. 자, 분수함수인데 자기 자신이 역함수야. 자기 자신이 역함수야. 자기 자신이 역함수야. 그래프 모양이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될까? 자기 자신이 뭐의 대칭이야? y는 x의 대칭이야. 알겠니? 그럼 즉 따라서 주어진 함수의 대칭점이 어디 있어야 돼? 주어진 함수의 대칭점이 반드시 y는 x 위에 있어야 돼. 아,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분함수를 이렇게 그려봤거든? y는 x라고 하는 직선을 이렇게 먼저 찍어볼게. 이게 y는 x죠? 그럼 분수함수 꼴이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되려면 대칭점이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돼, 대칭점이. 자, 모양이 이렇게 나왔다 봐봐. 그죠? 그러면 대칭되는 점이 대칭점이 y인 x 위에 있다면 그치? 얘는 대칭되는 직선 자체가 뭐야? y인 x야. y는 자 여기를 예를 들면 1,1로 할게. 예를 들어봐. 그러면 식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y는 x 가로 마이너스 플러스 1이야. 그치? 그러니까 대칭점이 반드시 이 곡선이 있으면 이 대칭되는 아, 역함수를 만약에 구했다 생각해봐. 이 함수의 역함수 구했어. 그 y는 x의 대칭이죠. 그럼 얘죠. 자기 자신의 대칭이지. 그럼 이게 역함수야. 이것보다 대칭점이 어디 있어야 된다? 대칭점이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역함수다. 알겠지? 자, 위에다가 살짝 적어놔. 이 페이지 위에다가, 240페이지 위에다가 살짝 적어놔, 이거. 자기 자신이 역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분수함수에서는 대칭점이 꼭 y, x 위에 있어야 돼. 대칭점이 y, x 위에 존재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대칭되는 점의 좌표가 항상 x 좌표, y 좌표의 절대값이 같아야 돼. 절대값이. 기말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거 주택 주택 아 기말 끝나고 나면 다행히 선행 주택가 없어. 네? 다행히 돼요 그냥. 선행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리신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선행 주택이 없어요. 오늘 바람 나와도 되는 거네요? 오늘은 주택고요. 아니 근데 어차피 다음에 같이 그 주택 없으면 2주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뭐라고요? 어차피 오늘 바람 나오면 더 이상 만들어질 일 없잖아요. 왜 없어요? 주택 없으면 또 문제예요. 다음에 상위반으로 못 가요. 수업 못 들어요. 내신 주택. 여름 방학 때 그거 또 들어야 돼. 수학과 심화 들으면서 들어야 돼. 여름 방학 때 특강으로 수학과 심화를 들으면서 수업해야 돼. 한번 바람 이기 잘했잖아요. 바람. 그러면 이가 쌓이는데 틀리는 거.
다른 거는 저기. 아 씨. 아 그러니까 거락이 나와도 된다? 네. 자 무리함수. 무리함수는 유리함수 배우는 거에 양이 반밖에 안 되죠. 그래프 그리는 것도 훨씬 쉽고요. 자 핵심 내용들 잠깐 정리를 할게요. 굉장히 금방 그래프도 쉽게 그리고 무리식도 뭐 어렵지 않을 거고. 자 무리식부터 정리할게. 자 무리식 풀 때 기본 개념 무리식은 실수로 이루어진 식이기 때문에 자 처음에 개념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첫 번째 루트 안에 fx식이 있어. 그럼 이게 무리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루트 안에는 항상 얼마 이상이 들어가야 돼? 0 이상이 들어가야 돼, 그치? 자, 만약에 분수식이 나왔어. 루트 x, fx분의 1이야. 그럼 조건이 뭐야? 이게 무리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루트 안에가 무슨 수야? 0 이상. 근데 분모가 0이면 안 돼. 이 양수 조건이야. 알겠죠? 이 조건을 풀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수에 대한 제곱근의 문제가 나올 거야. 자이에 많이 나와 있던데 보니까. 복소수편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자, a, b가 실수야. 첫 번째, 루트 a가 루트 b랑 곱해졌어. 뭔데? 원래 루트 a, b로 나오는 게 맞죠? 그죠? 자, 두 번째. 자, 루트 a를 루트 b로 나눴어요. 자, 원래 루트 b분의 a로 푸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마이너스 2가 나와야지 같아질 때 있다 그랬지? 그치? 얘는 밑빠진 독이고 얘 옆으로 굽혔어. 그럼 조건이 뭐냐? 자,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돼. 이제 앞으로 둘 다 0이 하죠? 0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풀 때 이렇게 풀어. A가 0번을 잡고 B가 0번을 잡으면 돼. 예. A가 0번을 잡고 B가 0번을 잡아도 돼. 그 다음에 이걸 나눠서 풀어. 자, 또는 얘랑 얘랑 치는 거야. 또는 뭐냐면은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면 되죠. A가 0이어도 얘는 0이고 B가 0이어도 0이니까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푸는 거야. A가 0이 나오거나 B가 0이 나오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됩니다. 둘이 합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외웠던 게 A가 0이야 B가 0이야. 외웠던 사실이 뭐라고요? A도 0 이하 B도 0 이하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얘랑 얘랑 조건이 달라. 사실 알고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걸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이게 더 정확한 조건이야. 왜냐면 이 등식을 만족하는 뭔가 X의 뭐 값을 구하세요. X의 범위를 구하세요 할 때는 이렇게 풀면 답이 안 나올 때 있어요. 풀어서 풀어야 돼. 자 이번에는 얘도 마찬가지. 밑빠진 독이다. 밑빠진 독.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은 분모만 음이라고 했어. 분모만 음이고 분자가 0 이상이라고 했어. 분명히 이렇게 외웠어. 그치? 그러면 이걸 풀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은 분자가 양이고 분모가 음인 게 맞아. 알겠어? 또는 A가 요번엔 0이야. A가 0이면 양변이 무조건 맞지. 분모 B는 뭐만 아니면 돼요. 0만 아니면 돼요. 얘보다는 얘가 더 정확한 조건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풀어서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음수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더 정확하게 정수의 개수라든가 조건을 정확히 풀 때는 이렇게 푼다. 알겠죠? 자 이거는 무리식 앞에다가 포팅 하나 하세요. 이거 네. 너네가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알아. 뭔 소린가. 네. 예. 왜 둘을 하죠. 아, 너 얘기했잖아. 선생님, 이렇게 원래 쓰는 게 맞는데, 선생님, 이제 문제 풀다가 너네한테 밑줄 그어주잖아. 밑줄 그어주면 헷갈리니까 지금 두 개를 써준 거야, 일부러. 밑줄을 그으면 경우가 있는 거지, 없는지 헷갈리잖아. 그래서 일부러 두 개를 쓰는 거야. 지금 표기법이 두 줄이 아니라 한 줄로 바뀌었죠? 이게 한 줄로 바뀌었지? 예전에는 선생님 두 줄로 했어요. 얘 두 줄로 배웠어요, 나는. 두 줄 써도 맞아요? 두 줄 쓰면 아니면 지금은 표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죠. 지금은 한 줄로 쓰는 게 맞아. 그래서 너네 자이에 보면 자이에 보면은 몇 번이 문제가 되냐면은
이걸 내가 적어놓으라고 적어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42번 같은 문제 보면, 예, 42번 같은 문제. 근호 안에 근호.
근호 안에 근호. 알겠죠? 이중근호야, 이중근호. 여기 2가 생략돼 있어. 수원 가면 2가 나와. 수원 가면 2가 제곱근, 세제곱근, 이런 식으로 표현돼. 알겠지? 근데 우리가 2를 제곱근을, 2제곱근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야. AB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죠. 자, 앞에는 두 수의 합이 나왔어. 니네 기억날 거야, 이거. 두 수의 합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작은 근호 앞에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돼. 여긴 곱의 형태가 없고요. 그 다음 앞에는 플러스 2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알겠지? 그러면 얘는 큰 근호가 풀려. 큰 근호가 어떻게 풀리냐면은 이거 완전 제곱식이거든? 이건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완전 제곱이거든? 자, 전개해봐. A 더하기 B 나오죠? 네. 그 다음 2루트 AB가 맞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큰 근호 안에서 얘는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완전 제곱이거든? 그럼 두 개 더하면 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루트 AB인 거지? 그러면 얘는 풀 때 원래 절대값도 풀죠? 우리 양수니까 그냥 풀지? 자, 풀 때 절대값도 푸는 거지? 이거 루트 A 빼기 루트 B로 풀면 틀리죠? 절대값이죠? 그죠? 그래서 쓸 때는 뭐가 나오는 거야? 항상 큰 수를 먼저 쓰는 거야. 큰 수를 먼저 쓰고 뒤에다 작은 수를 쓰는 거야. 알겠지? 쓰는 원칙은 뭐라며? 큰 수, 루트 안에다 큰 수 쓰고 그 다음 루트 안에 작은 수를 써서 더 센 형태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루트, 자, 6 더하기 2 루트 5가 나왔어. 아, 여기를 5로 할까? 여기를 5로 하고 여기를 6으로 해보자. 그치? 그러면 앞에는 합의 형태가 없고 뒤에는 곱의 형태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3 곱하기 2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두 수를 더해서 뭐가 나와? 합이 나와. 여기 곱이고 여기 합이란 말이야. 곱, 곱, 합이야. 그러니까 맞아, 짝이. 그러면은 3에다가 루트 붙이고 2에다가 루트 붙여서 큰 수를 항상 먼저 쓰는 형태야.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나왔어. 자, 5, 그 다음 빼기 2 루트 2야. 이게 언남 고등학교 단답형 문제다. 언남 고등학교 단답형 문제였어. 옛날에, 옛날에. 지금은 이중근호 문제가 없어. 고등학교 문제. 알겠지? 근데 나와도 이거 풀 수 있어. 왜? 이 원리니까. 나와도 할 말은 없는 거야. 문제가 나와도. 그렇지? 왜? 식 변환해서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6일은 6이야. 자, 두 개 곱하면 돼야. 근데 6에서 1 빼면 뭐야? 애들 1을 준다고. 정답, 이거, 오답률이 몇 프로였냐면, 오답률이 40% 50%였어, 애들이. 갑자기 순간 헷갈린 거야,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단답형 문제가 하나 딱 나오니까 너무 방심하는 거지, 이제. 6에서 1 뺐더니 뭐야? 틀린 거지. 이게 아니라, 앞에는 합이고, 얘는 곱이야. 그러니까 얘는 3이 6이 맞아. 곱해서 6이고, 더한 수가 뭐야? 뭐야? 이렇게 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3에다가 큰 수 붙이고 작은 수 뒤에다 쓰고 가운데가 마이너스야. 그치? 이렇게 해서 이중근호 풀었었어. 만약에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게끔 분모에다 2를 붙여서 푸는 거야. 크게 이렇게 해서 분모에다 2를 붙인 다음에 두 배하고 두 배해서 2를 만드는 거야. 그치? 2를 만들어서 풀었어. 이 이중근호 식이어서. 자, 그래도 잠깐 볼게요, 이제. 정석이 선생님 생각에는 한번 대대적으로 개편이 돼야 돼. 정석이 너무 구태적인 법이야, 지금. 옛날 막 교육과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대대적으로 개편하면 이거 다 바뀌어야 돼. 이제. 근데 왜요? 또 바로. 정석을 그래서 따라, 이 네임밸류 때문에 그래. 네임밸류. 이게 60년대 후반부터 만들어 놓은 책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파는 책이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있는 거야, 이 책에 대해서. 근데 선생님도 여러 해 동안 이 정석 가지고 가르쳐보는데, 아, 좀 안 좋은 점도 있어. 좋은 것도 많은데, 안 좋은 것도 많아, 지금, 정석이.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정석보다 지금 개념서는 뭐가 더 좋을까요? 라고 해주자면 생수학이 더 좋아. 생수학 그냥 뭐. 생수학. 근데 저기 아랫반 애들. 아랫반 애들이 생수학 보긴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생수학이 훨씬 나아요. 근데 문제 질은 여기 정석에 있는 게 훨씬 좋아. 연습 문제 같은 게 되게 좋은 거야. 아마 좀 대대로 개편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자, 우리 함수 볼게요, 이제 함수. 너네 정석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 사람들은 생수학을 봐도 돼, 개념서로. 근데 문제 지금 확실히 떨어져, 이거보다는.
자, 무리함수 대표적으로 기본형이 있었죠? 자, 기본형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x였어, 그렇지? a는 당연히 0이 아니어야 돼.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우리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풀었을지 봐봐.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야?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원래 처음에 원리가 뭐였어? 점 찍어가지고 이렇게 대충의 모양은 나오겠지, 그치? 그럼 정확한 그래프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자, 얘는 정의역이 뭐냐면은 무리 함수니까 정의역은 루트 안에가 0이 당연하. 정의역을 먼저 잡고 식을 변형할 거야. 식을 변형할 때는 먼저 정의역 취업을 잡고 푼다. 시역이 항상 y는 0 이상이지. 왜? 이게 0 이상이니까. 시역도 0 이상이야. 자, 이걸 잡아놓고 식을 변환할 거야. 그럼 저 변환했더니 양변 제곱됐어. 우리가 y는 x 제곱은 그려봤어도 x는 y 제곱은 안 그려봤어. 그러니까 얘를 대칭시키는 거야. 그럼 역함 도함이야. 대칭시키면 이렇게 돼. 그치? 그럼 우리는 이건 그릴 수 있잖아. y는 x 제곱을 그려봤잖아. 2차 함수 그려봤어, 그치?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그리는 원리를 모른다면 사실은 이렇게 원리를 가야 되면 y x 제곱을 이 그래프였어. 그치? 자, 이 그래프를 뭐에 대칭한 거야? y는 x에 대칭한 거야. y는 x에 대해 대칭한 거야. 얘가 1, 2죠? 그치? 그럼 요 직자에 대해 대칭해야 돼. y는 x랑 직선 대칭했더니 모양이 이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정의역이 0 이상이야. 시역은 0 이상이야. 밑에가 나오면 안 돼. 그치? 그래서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는 결국 이렇게 그려진 거야. 이게 그리는 원리야. 알겠지? 이게 이 그리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매번 이렇게 그릴 수는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형의 그래프 네 가지 형을 잡고 봤더니 네 가지 유형을 잡고 그려봤더니 기본형이 이렇게 그려지더라. 여기 앞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올 수 있거든. A도 0은 아니지 플러스 마이너스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가지 형 이렇게 그려졌었어. 첫 번째 형이 이렇게 시작하는 점이 0,0이야. 그치? 두 번째 형이 뭐 이렇게, 세 번째 형이 이렇게, 네 번째 형이 이렇게. 그치? 시작하는 점에 따라서.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볼게. 얘는 x가 양이고 y가 양이야. 그럼 x 앞에 양의 부호가 y. 그 다음에 루트 앞에 양의 부호가 y지 양이야. 그치? 둘 다 양인 거야. 그럼 얘는 x가 양이야. x가 양인 거고 y가 1이야. 그죠? 그럼 x 앞에 플러스 y 앞에 마이너스 거야. 그치? 이렇게 보지. 그래야지 맞죠? 자, 이번에는 x가 음인 형태의 y가 양이니까 이렇게 열렸어. x 앞에 부호가 음의 부호가 같고 y 앞에 부호가 플러스 부호가. 그치? 자, 네 번째 얘는 둘 다 음이야. 그러니까 x 앞에 부호가 음의 부호가 오고 그 다음 y 앞에 부호도 음의 부호가 돼. 자, 예를 들어봐. 얘가 0 이상이거든? 그러면 정의역이 그려야지 x가 0이야. 알겠지? 이렇게 그려지는 꼴이고. 자, 얘는 y가 무슨 값이야? y가 양이야. 그러니까 이 값이 양이 나와야지. 그치? 루트는 무조건 0 이상이거든, 이 값은. 그치? 네, 이렇게 기본적인 그래프를 놓고 그리는데 조심할 거는 이제 휘어지는 정도는 달라지지. 야, 이렇게. 이건 y는 루트 2x야. 휘어지는 정도가 다르게 나와. 그죠? 자, x에다 1 넣어봐. 당연하죠. 1 집어넣으면 1이지. 여기는 2 나와, 루트 2 나와야지. 여기는 2 나와야지. 달라지지. 휘어지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가서 겹쳐지려면 항상 여기는 변환이 안 돼. 가서 평행 인도만 가지고 겹쳐지려면 x 앞에 계속 여기 변환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 부호는 변환이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평행 인도시킨 게 표준형이야. 됐죠? 자, 네 가지 형 됐고요. 표준형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무리함수는 이걸로 끝이에요. 자, y는 루트 자 마이너스 4 플러스 2x 자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에서 어떻게 되나요? 자, x가 앞에 오도록 풀게. 자, 루트 자 얘는 2x 빼기 4 더하는 점 이게 눈에 보이지 이제.
그러면 x의 앞에 붙어있는 2를 가지고 묶어봤더니 얘는 2 가로 x 빼기 2 더하기 3인 그래프거든? 그럼 이 그래프 유형은 기본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이건 변하면 안 돼. 얘는 기본형이 루트 2x에서 시작한 거야. 그래서 x축으로 몇 칸 이동한 거야? 두 칸 이동한 거야. y축으로 세 칸 이동해야지 맞아. 그래서 얘는 기본형이 항상 시작한 점이 0,0이었잖아? 그렇지? 그럼 이걸 평에 이동해서 얘가 나왔으니까 자, 시작하는 점만 잡으면 되죠? 2, 3이 시작하는 점이죠? 평에 이동했으니까. 그치? 자, x 앞에 플러스 5, y 앞에 플러스 5니까 오른쪽 위가 그려져야 돼. 오른쪽 위가 그려지는 거야. 포물선이. 포물선 반쪽이. 그럼 얘는 정의역이 뭐가 돼야 돼? x는? 2 이상이야. 지역은? 3 이상이야. 별거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활용 문제가 나왔을 때 y는 봐.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두 점에서 만났어. 그럼 k의 범위 구하래요. 다시 뭐라고요? 이 직선이 이 그래프랑 두 점에서 만났어. 두 점에서 만날 범위를 구하세요. 뭐의 범위? k의 범위 구하세요. 자, k가 뭐야? y 절편이야. 이 직선의 기울기 몇이야? 1이야. 기울기가 1인 거 여기잖아. 예를 들면 여기가 2야. 그럼 기울기가 1로 하면 0치나 이러잖아. 그치? 이게 기울기 1이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k가 뭐야? 0 되는 거야. 자, 이번에 이렇게 와. k가 평행 이동이야. 그럼 k가 이렇게 움직이지. y절편이.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 볼게. 여기를 지났어. 2,3을 지났어. 정확하게 교차가 몇 개야? 두 개야. 조금 더 올려봐. k가 그때 여기다. 좀 더 올려봐. 그래도 두 개야. 교점이 그러면 접할 때까지야, 그렇지? 그래서 움직여보는 거지. 자, 요 점을 지났을 때 알아볼게. 요 점을 지났을 때 이렇게 두 점이란 말이야. 요 점을 지났을 때, 그다음 위에 올려 접할 때 이런 문제 많이 나와 우리 학교는. 그러면은 결국 k는 여기 사이로 움직여야 돼. 얘가 y 절편이야. 그럼 k값이 여기로 움직여야 돼. 자, k는 요 값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요 값이. 있다. 그게 두 점이니까. K가 여기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접하니까. 그럼 여기까지다. 그죠? K는 여기로 움직여야 된다. 그럼 K가 여기를 잡는 방법은 뭐야? 이 그래프가 어디 지났을 때야? 2, 3 지났을 때야. 2, 3 지났을 때야. 2, 3을 지났을 때야. 그럼 이때 K가 뭐 나오냐? 1 나오지. 얘가 1이지, 그러니까. 그지? 두 번째, 여기는 K가 어떻게 보여야 돼? 얘랑, 얘랑, 무슨 관계야? 접하는 관계. 그럼 연립하는 거야.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해. 자, 누구랑? 쟤랑. 루트, 얼마나? 2x 빼기 4 플러스 3과 얘를 연립하는 거야. 그죠? 자, 어떻게 연립해? 양변 제곱하냐? 그럼 루트 또 나와. 그럼 얘는 넘겨. 그 다음에 루트만 남겨놓고 제곱하면 돼. 자, 확실히 2x 빼기, 루트 2x 빼기 4는 여기가 x 플러스 k 빼기 3이야. 양변 제곱하면 2x 빼기 4는 여기가 x 플러스 k 빼기 3의 제곱이 돼. 그럼 x가 2차 방식인데 이게 중근이야, 중근. 알겠죠? 그래서 이거 올려볼게요. 자, 식이 2x 빼기 4는 자, 전개해봐. x 제곱 나오죠? 플러스 2 곱하기 k 빼기 3x 나오지. 이렇게 정리하지 않지? 그럼 제일 마지막 k 빼기 3의 제곱이죠? 좀 문제 어렵게 되네, 대리. 자, 넘겨볼게. 식이 x의 제곱 플러스 여기가 2kx. 자, 넘기면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여기는 k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4. 이퀄이요. 중근. 그죠? 자, 중근 구해봤더니 따뜻하면 이제 8의 제곱, k 빼기 4의 제곱. 마이너스 h. 그럼 이렇게 나와. 이게 중근. 그럼 k 제곱, k 제곱 없어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8k. 여기는 플러스 6k. 그 다음에 16에서, 16에서 9를 빼면 7. 7. 7에서 다 빼면 그래. 그럼 2k는? 3. k는? 2분의 3. 얘가 2분의 3이야. 그렇죠? 고로 k는 뭐가 돼야 돼? 얼마 이상 나와?
1, 2, 4. 얼마 미만? 2분의 3 미만. 이게 범위야. 알겠죠? 네. 우리 하면서 이런 그래프 문제가 되게 많아요. 알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하면은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기본 정리 쫙 해줬고요. 유리함수 연습 문제 몇 개만 좀 중요한 것만 해줄게. 너네가 어려워할 만한 거. 집에서 나중에 그 내신 끝나고 나서 집에서 혼자 풀잖아. 어려워할 만한 거. 이거를 참 못 풀더라고. 연습 문제 27달 4번 문제를 못 풀어. 생각보다 못 풀어. 자, 지금이다. 오늘은 그래서 좀 몇 개 중요 기억 정리한 다음에 좀 시간 줄게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쓸 시간 줄게. 수학과 너네 기본 처음에 배울 때 어디 파트가 제일 어려웠어? 원방. 원방이 제일 어려웠어? 예. 뒤에 경우에서 순화적으로 안 어려웠어? 어려웠어. 선생님은 사실 거기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원방이 여전히 어려워? 여전히는 아니에요. 좀 쉬워지긴 쉬워서. 쉬워졌는데도 그래도 그래도 약간 걸림돌이 생겨요? 유형도 많아요. 할만하지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이게. 처음보다 낫죠? 네. 함수가 제일 어려워 원리지. 또 함수가 어렵다는 친구도 있고. 지금 하는 게 여전히 도형교에 어렵다는 친구도 있고. 자, 조건이 두 개 있다. 문자 몇 종이야? 세종이죠? XY 데스크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당연히. 음식 두 개고 문자가 세 개는 어떻게 나와? 9점만 오신데. 자,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뭘 풀어보래? 1번? Z 더하기 EX 분의 1. Z 더하기 EX 분의 1. 기억나, 이거 풀었던 거? 아니요. 이거 RPM에서 너네 풀었는데? 1번 문제 RPM에서 풀었는데? 약간? 약간, 봐봐. 두 개의 등식이 동시에 품고 있는 문자가 뭐야? Y야. 그러면 X를 Y가 내주는 거야. Z를 Y가 내주는 거야. 그럼 쉽게 풀리는 거야. 자, X는 뭐가 되냐면은 X는 자, 1 빼기 Y 빼기 1이야. 정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Z를 이렇게 바꿀게요. 뭐가 되니까? 2Z분의 1이 얼마니까? 1 빼기 Y니까. 그럼 2Z는 몇이야? 역수죠? 그럼 Z는? 양변에 2분의 1씩 곱하면 되잖아. 정리할 수 있잖아. 네.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죠? 근데 얘는 X분의 1이니까 차라리 그러면 X분의 1을 풀자. 그럼 X분의 1이면 이거 역수처럼 역수처럼 되냐? 네. 아니죠? 네. 통분하고 하는 거지. 이거를 통분, 이거를 봐봐. X분의 1을 차라고 그러면 이렇게 푼 애도 있어. 진짜로 있어. 이걸 이렇게 푼 애도 있어. 여기를 역수하고 여기 역수처럼 돼. 아니 잘못된 거지 이거는. 그치? 자 통분해 놓고 역수처 해야지. 그러면 y 빼기 1분의 y 이렇게 풀어야지. 자 그럼 12 여기는 z자리로 대입할게요. 자 여기는 2 단호 1 빼기 y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x분의 1은 구했단 말이야. 분모에 뭐가 하면 돼? 2분의 1만 뭐가 그러니까 이 분모 2만 보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분모가 똑같아지죠? 네. 2 곱하기 1 빼기 y죠? 그럼 여기는 1이죠?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y가 되지. 부호가 반대인데. 그러니까 약분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 2분. 이렇게 푸는 거지. 그치?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했으면 넣으면 돼요, 이제. 정리해서 쓰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연습제 중에 여러분들이 원활할 만한 거. 7번 아까 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10번 같은 문제 이제 알겠지? 네. 10번 문제 알겠어요? 이거 자, 한번 해보기 10번. 나중에 예시 끝나고 나면 방송 다시 올려줄 테니까 잘 봐. 자, y는 x분의 1과 평행 이동만 해서 얘랑 겹쳐진 거 찾아라. 얘는 x 앞에 개수가 1이고 k가 되잖아. 1인 것처럼 거죠? 자, 봐봐. 그럼 표정 얘를 바꿔야겠지. 그치? 자, 표정 바꾸면 몇이야? 여기가 1이고,
그럼 몇 들어가야 돼? 2요. 맞아요? 자, 잘 생각해, 봐봐. 자, 편법을 알려줄게. 이거 다시 통으로 해봐. 뭐가 돼?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자, 이거를 곱해서 올려. 맞죠? 그죠? 우리는 x의 개수가 1일 때 뭐, 분자에 뭐가 나온 것이 하는 거야? 1이. 1이 나온 것이 하는 거지. 그치? 자, 여기 분모가 되는 x가 얼마야? 2. 1. 1이죠? 그럼 1을 여기다 대입해봐. 몇 나와야 돼? 2. 2 나오지? 네. 1, 대입하면 어차피 앞에가 사라지지? 네. 그럼 2 나오지, 무조건. 분모가 0이 되는 x가 1이니까 그걸 분자에다 대입해봐. 그럼 2 나오죠? 그럼 안 맞지? 그게 편법이야. 빨리 찾고 싶으면, 객관식에 대해서 빨리 찾고 싶으면. 분모가 0이 되는 x를 분자에다 대입했을 때 k, 같은 k가 나와야 돼. 그럼 빨리 찾을 수 있지? 이 대사를 못해서? 자, x에다가, 어차피 분모가 1 된 x가, 분모가 0 된 x가 1이라고 했죠? 네. 그럼 1을 분자에다 대입해봐. 어차피 여기다 대입하면 앞에 없어지지? 아, 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 k가 1일지 2일지 3일지 알아낼 수 있지? 한번 해볼까? 2번. 자, 분모의 x 계수가 몇이야? 이거 확인해야 돼. 분모의 x 계수가 똑같아야 돼. 자, 이거 빨리 찾아봐. 분모가 0 되는 x가 얼마야? 1. 그럼 1을 여기다 대입해봐. 1. 1이죠? 그럼 2번이 정답이야. 아.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럼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지. 자, 한 번만 해볼까? 저 아이는 x-1분의 x 빼기 2야. 자, x의 계수 얼마야? 분모? 예. 예, 똑같아. 확인했어. 자, 분모와 x가 0 되는 값이 얼마야? 아, 이 값이 0 되는 값이 얼마야? 예, 1 대입해봐. 마이너스. 그럼 안 맞는 거야. 얘 마이너스 3이니까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럼 빨리 찾을 수 있어. 알겠지? 자, 이런 것도 알고 있으라는 얘기야. 자, 11번 별표. 이거 못 풀어요. 자, 구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정석에 나온 풀이를 해줄게. 이 문제를 제일 어려워해요, 여기서. 연습제 중에서 여기를 제일 어려워해. 정석에 나온 풀을 해줄게. 아니면 판별식 가지고 풀을 만들 수 있는데, 정석에 나온 풀이가 여러분한테 먼저 접근할 때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해줄게. 자, 원방이 오랜만에 나왔다. x제곱, y제곱은 k제곱이야. 자, 문제 써봤어. 삼각선이 xy가 k야. 자, 얘가 교점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교점이 안 나와야 돼. 그치? 자, 이때 뭐를 구해라? 0이 아닌 뭐를 구해라? 정수? k를 구해야 돼요. 자, k는 뭐가 아니래요? 0이 아니래요. 그죠? 자, 여기서 잘 들어와. 요거 반지름이 몇이냐? 한번 생각하고 대답해. k. 절대값 k죠? 그죠? 반지름 제곱이 k제곱이니까. k는 음수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반지름 잡는 거야. 자, 그 다음 k는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 이 중에 0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는 x로 나눠도 돼 안 돼? 되죠. 그래. 그럼 x분의 k라고 하는 그래프야 안 될까? 삼각선이야. 자, 교점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해볼게. 자, k는 그러면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죠. k가 양수에서 먼저 따질게. 두 번째는 k가 음수에서 따질게.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원점이 중심이면서 원이 이렇게 그려졌거든? 반지름이 몇이야, 그냥? K죠, K. K가 양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K가 와야 되지. 됐지? 자, X분의 K를 그릴 거야. 이게 그러면 삼면이 이렇게 걸쳐지겠지? 네.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안 만나게끔 그려. 됐죠? 그럼 이 곡선에 있는 점 중에 이 원이 있는 점과 제일 가까운 점이 어디야? 뭐를 그렸을 때야? 그래, 이걸 그렸을 때야. 이 점이 여기서 제일 가까워. 그치?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여기가 반지름이죠? 여기를 P점이라고 할게. 그럼 OP가 그려야 돼? 어디 그려야 돼? OP. 안 만나야 되면.
5P가 더 길어야 돼. 5P가 더 길어야 되는 거야. 그럼 P점에다 놓고 할 수 있어 없어? 얘랑 얘를 연립하면 돼. 그래서 이 직선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식이 X의 제곱, X랑 누구를 연립했어? X분의 K를 연립했지. 그럼 X의 제곱이 K가 되니까 X는 뭐가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럼 얘가 루트 K가 돼야 돼. 얘가 루트 K, 루트 K죠. 그죠? 그럼 OP의 길이가 어떻게 해야 돼? OP의 길이가 반지름 얼보다 어디야 돼? 길어요. 길어야지 안 맞나. 이게 제일 가까운 지점이거든? 알겠지? 네. 그럼 이걸 풀어야지. 그럼 OP의 길이 풀 수 있죠? 네. 루트. 자, 빼서 제곱했더니 K. 빼서 제곱했더니 K. 반지름이 여기서 얼마고요? K예요. 이걸 푸는 거야, 아닌가. 자, 양면 제곱하면 K 제곱은 2K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고. 그러면은 이쪽에 K가 0과 2 사이죠? 네. 아, 이게 얘기잖아. K 곱하기 K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럼 이렇게 풀잖아. 그럼 이때는 K가 무슨 수밖에 안 나와야 돼? 1. 1밖에 안 나와, 그러면. 알겠죠? 자,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왼쪽을 풀면 되는 거야. 이 문제를 그래서 제일 어려워해요. 자, 파트 A 또 원드릴게요. 이때 K가 무슨 K야? 이건 반지름이 뭐야? 마이너스 K야.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K가 와야 돼. 이게 양수야. 여기가 마이너스 K가 와야 돼. 여기가 K가 와야 돼. K가 음수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 자, 그러면은 Y는 X분의 K인데 K가 음수니까 얘는 이쪽에서 그려져. 얘는, 얘는 개념은 똑같아, 이제. 이쪽에서 그려져. 그럼 안 만나야 돼. 얘가 안 만나야 돼. 그럼 제일 가까운 지점이 여기란 말이야. 그지? 여기란 말이야, 여기. 그럼 여기를 또 P라고 해. 아, 얘가 P라고 할게. 그럼 OQ가 반지름보다 어때야 돼? 커요. 커야지. OQ가. 그럼 좌표를 구할 거야. 여기가 Y는 몇이죠? 마이너스죠? 누구랑 연립해? 얘를 연립하는 거야. 그래야지 좌표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아까랑 똑같이. 그럼 식이 마이너스 x와 얘를 연립해. x분의 k를 연립해. 그럼 x의 제곱이 몇 나와? 양수죠. 네. 그지? 그럼 x는 뭐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럼 q점의 좌표가 몇일까? 여기 부음수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k가 나와. 양수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k가 나와야 돼. 그지? 그러면 이제 이 값을 가지고 풀면 되는 거야. 오케이 머리 구합시다. 자, 여기서 이거 빼서 제곱해. 얼마? 마이너스 K. 플러스. 여기서 빼서 제곱하면? 마이너스 K. 반지름이.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K. 이거 양수야. 양변 제곱해도 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K가 K 제곱되고, 그치? 그럼 K 제곱 더하기 2K가 0보다 어때? 자, K는 누구와 누구 사이야? 마이너스 2와 0 사이야. 그래서 K는 무슨 값이야?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K가 전체 몇 개야? 2개야. 2개. 알겠죠? 이런 식이야. 이걸 제일 어려워했어. 한 찍어. 그리고 너네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다른 방식이 있어. 다른 방식이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지금 바로 접근하면 더 헷갈리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할게요. 자, 한 문제만 더 해볼게. 건담 몇 개만 더 해요? 예? 건담 경우 무리함수 몇 개만 더 해줄게요. 아직 시간 남았어. 지금 문제 7시야. 자, 16번 별표. 유리함수에서 의외로 무슨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산술 기하평균 문제가 많이 나와. 여기다 앞에다 그 별표 표시하고 산술 기하평균 이용이라고 적어놔. 자, 16번 앞에다가 산술 기하평균이라고 적어놔. 나중에 내신 끝나고 나면 여긴 안 풀어줘요, 선생님. 이건 안 풀어줘요. 사진 저장 잘 해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내신 끝나고 나면 어차피 너네가 귀하게 써야 되니까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하는 것도 귀찮아 하잖아. 자, 문제가 참 괜찮아요. 의외로 유리함수에서 뭘 많이 만들었냐고 체육과학 할 때 산술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자, 문제 볼게. Y는
그렇지. 아, y는 x 플러스 a분의 px야. 일반형이죠? ab는 그냥 상수고요. 당연히 상수는 실수값이라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몇 코마 몇에 대해서 대칭이야? 3,2의 대칭이야. 그럼 애들이 어떻게 푸냐? 이걸 여기다 대입한다. 그렇게 안 풀었어. 그렇게 푼 게 아니야. 대칭점이 나왔죠? 그럼 이걸 무시하는 거야. 식 세워. 표준형을 세워. 풀어. 표준형은 무조건 x에서 1이야. 여기 뭐라고 그래? 이렇게 써야지, 당연히. 너네가 배운 친구라면 이렇게 써야지. 그치? 대칭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 있어, 없어? 있어요. 지금 안 나왔지? 네. 안 나왔지? 자, 너네 a, b 플러스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걸 뭐 하면 돼? 통분하면 되는 거야. 통분하면 얘가 똑같아, 얘가. 자, 식이. 그러면 x 빼기 3분의 뭐가 나오냐? 2x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나와. 그치? 그럼 얘랑 얘랑 어때야 돼? 그럼 A는 몇이야? 아, 풀려, 그러니까. A가 마산이야. 이건 그 기본이야, 기본. B는? K는? 다 풀려. 그러면 식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따라서 Y는 X 빼기 3분의 6 더하기 2. 끝. 식이 다 나온 거 아니지? 자, 이 그래프를 이제 그릴 거야. 수학 문제에서 보통 1, 4분면에 점 그러지. 근데 그래서 문제에서 최소값 나오지. 그 문제는 99% 무슨 문제야? 다 상적이야. 1, 4분면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야? X좌표, Y좌표 전부 다 무슨 문제야? 양수죠. 양수 조건에서 최소값 구하는 문제 나오지. 수학 문제는 99%가 뭐야? 다 상적이야.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 상적이야. 너네가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제 느낄 거야, 이제 앞으로. 이런 게 수능 문제를 따지면 몇 점짜리야? 4점짜리야. 이 정도가 4점이라고. 4점 중에서 좀 쉬운 4요. 4점짜리. 자, 그래프 그립니다. 대칭점 얼마? 3,2. 3,2. 그려. 3,2. 이렇게 그리란 말이야. 가로방이. 실망이에요? 그래서 안 그려져요, 자연에서. 이렇게 하는 거 얘기하는가? 자, 대칭점이 여기고요. 자, K값이 양이 양이야. 그럼 이렇게 그려야 돼. 그 다음 봐. 여기가 어느 정도 대칭점을 이루면서 그리지? 네. 자, 그런데 Y점이 중요한 거예요. Y점을 찍어야 돼. X에다 0 넣어봐. X에다가 0 넣어봐. 아, 0 넣어봐. 2요? 0. 0이죠. 그럼 여기 혹시 나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여긴 중요하진 않았는데. 왜? 몇 사람이라 했어? 1사면은 여기 없어. 그럼 여기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 중에서 P점을 하나 잡아. 이해돼요? 네. 자, 여기서 세 발 내렸어. 그림을 다 그려봐야 되니까. X축, Y축에서 세 발 내렸어. 여기가 됐죠? X축에 세 발이 얼마야? Q점. 여기는 무슨 점? 어느 점? 자, 이때 삼각형 누구? 이 넓이, 직각 삼각형이 넓이 무슨 값? 최소값. 그러면 가로이기랑 세로이기 알아야 되잖아. 좌표 알아, 몰라? 모르지. 현재로서. 그러니까 문자를 놓는 거야. 문자 뭐라고 그래? A는 썼잖아, 여기. X, 아, M,I. 그럼 X로 써도 되지 않아? X, 몇이야? 이러 들면 되잖아, X. X만. 아니면 P라고 하든가. 아, 여기를 뭐, 알파로 하든가. 예, 알파 콤마에서 여기 보면 되잖아, 그렇지? 자, 아무튼, 삼각형 넓이를 구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가로 길이가 몇이야? X죠. X죠. 세로 길이요. X. 그죠? 그니까 이거 곱하는 거지. X 빼기 3분의 얼마? 6 더하기. 이게 넓이잖아. 자, 변형 잡아볼래? X는 무슨 값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냐?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먼저 전개했더니 얼마 나오냐? 이렇게 나오니? 그 다음 이렇게 전개하냐? 그치? 이거 두 개, 이거 양수, 양수지? 그럼 이거 두개 가지고 삼수기가 풀려, 안 풀려? 풀려요. 아, X. 바로 안 풀리죠? 루트 하나가 약분이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를, 자, 여기 1차식, 1차식인가 한 번 더 약분을 하는 거야. 자, x 빼기 3분 더 분의 몫이 얼마야? 3이죠? 그럼 여기 몇 들어가야 돼? 아, 9요.
그래, 이렇게 풀어야지, 그러니까. 그럼 여기 양수야, 어때요? 양수야. 자, 이건 상수니까 뒤로 보내. 그럼 얘랑 얘랑 상수기가 틀려, 안 풀려? 안 풀리죠? 루트 하나 약분이 돼요? 안 되잖아. 그럼 어디로 변형해? 여기 변형할 수 없잖아. 여기를 변형하면 되는 거라니까. 너네가 다 배운 거라니까. 알겠죠? 변형하는 거야지 너네가 x 빼기 3분의 9 더하기 x 빼기 3. 그렇지. x 빼기 3으로 변형해야 저기를. 그럼 뒤로 얼마 더 해야 돼? 3을 더 더하니까 6이 와야지. 그러면 이제 얘를 양수로 놓고 양수로 놓는 다음에 사수기라고 하면 되는 거야. x 빼기 3이 무슨 수니까? 양수니까. 알겠죠? 자, 사수기라고 하나 2 루트 얼마? 얘랑 얘랑 곱한 거죠? 앞으로 너네가 이런 문제 많이 풀 거야. 자, 약분 돼야 안 돼? 봐, 쉽게 풀리잖아. 그럼 3이 6이나 6도 아니야. 12 채볼까? 자, 등호 성립 조건 따져야 돼. 얘랑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등호 성립 조건 따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P점의 좌표도 나와요. 이 좌표를 구하는 문제도 나와. 그럼 얘랑 얘랑 어떨 때야? 같을 때야. 얘랑 얘랑 같을 때야. 그럼 양변 곱하면 x 빼기 3의 제곱은 9. 그럼 x 빼기 3은 얼마? 3이니까 x는 6. 6이 나와야지. 3보다 커야 되니까. 그죠? 그럼 좌표 나왔나? 너비 나왔나? 너비 셋도 12. 이런 식이야. 문제가 되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순유형 입체형 다전자리냐면은 봐봐. 먼저 대칭점이란 사실을 이용해서 실을 표준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를 물어봤어. 그냥 1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걸 통분해서 A, B, K를 구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개념이야.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까? 아니니? 그 다음에 이제 좌표를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럼 좌표를 놓은 상태에서 X변형을 잡고 얘를 상수기하로 갈 수 있습니까? 문제 하나에 세네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이런 게 입체형이야. 아니니? 이런 문제가 되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자, 필요하면 찍고요. 연습 문제 중에서 제일 질문 많이 나오는 거 세 문제 도와줬어요. 나머지 시간 쓸 거야? 네. 무리함수 그래프 안 도와줘도 돼? 네. 네, 잠깐만요. 쌤, 물 좀 마시고 그래요. 네, 무리함수는 괜찮다. 무리함수 제일 하세요. 나머지 시간 주세요.